페더럴 상록회 39대 회장 및 이사장 취임식이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페더럴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3년 동안의 팬데믹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모이긴 했지만 전 회원이 모인 것은 3년 만입니다. 이번 39대 회장에는 정용옥 회장이 허영주 회장의 바톤을 물려받았으며 이사장에는 김승용 씨가 취임했습니다. 약 120여 명이 모인 오늘 행사는 유경숙 재무의 사회로 국민 의례가 있었으며 소프라노 양남수 님이 애국가와 미국가를 제창했습니다. 이어서 허용주 전임 회장의 이임사가 있었으며 정용옥 신임 회장의 취임사 그리고 김승용 이사장의 취임사와 꽃다발 증정이 있었습니다. 김영민 페더럴 한인 회장, 라디오 한국 서정자 사장의 축사에 이어 박영민 통합 한국 학교 이사장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이숙례 감사와 이명옥 그리고 MSM의 마혜화 씨에게 감사장이 전달됐으며 서정자 씨에게 명예이사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39대 임원 이사진을 소개한 후 김영란 밴드의 축가 연주가 있고 페더웨이 교회 연합회장 이기범 목사의 축도로 취임식을 마치고 점심 식사 및 흥겨운 한마당으로 즐거운 행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들 그 코로나 때문에 전혀 문을 열지 못하고 작년 후반기부터는 부분적으로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오늘부터 전면 재오픈해서 우리 상록회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상록회 노인 좀 말해서 참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랑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노년에 우리 회원들이 좀 더 즐겁고 또 행복한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